라볶이. 채식 5대 자, 연꽃튀김. 대단하네요. 와. 자, 홍시를 사왔습니다. 자, 오우, 엄청 어둡네. 홍시 준비했고요. 현미떡볶이, 고추장. 자, 요거는 아까 믹서기로 갈았던 말린 표고버섯 가루. 그리고 비건 오뎅. 짠! 무랑 말린 표고를 넣고 이따가 맹물 안 넣고 요거 채수 사용할 거예요. 해항. 양파, 꽃양파를 만들어야 되니까 양파를 썰어야겠죠? 또! 이모에게 힘을 좀 주겠니? 컨디션이 너무 안 좋은데? 어? 뭐라고? 비건한다고 하니 모바일은 미치라고 그랬어. 너무나 공교롭게도 미트라고 써있네요. 이게 뭐가 있잖아. 어디? 저거는 뭐 베지터블이라고 써있어? 뭐야, PC야! 아, 저희 집에 채식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가지고 여기저기 많아요. 그거를 지뢰를 다 피해 다녀야 돼. 자, 일단 미트보다는 페스코 PC 동화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오디오가 너무 많아. 아, 일반 가족들이 와가지고 할 데가 없어. 저도 끝까지 자르지 말라고 했어요. 비주얼이 생각난 말이지. 이것이가 바로 꽃양파가 될 모양인가? 국물에 잠깐 담가 놓도록 하고요. 양파 많이 데파를 손질해 기름을 두르게 볶아주세요. 오, 와우, 소리 좋다. 불린 떡볶이 떡 적당한 크기로 썬 아스파라거스. 아스파라. 비건 오뎅. 비건 오뎅 구경해볼 사람. 이게 비건 오뎅이야. 뭘로 만든 것 같아? 뭘로 만들었지? 유부. 겉에 이게 두부 같은데? 두부. 곤약. 헐, 엄청 기름진데? 매실청, 올리브오일, 간장, 고추장을 넣고 봅니다. 이거 용량을 적어주셔야죠. 어떡하지? 아니 님들아, 여기에 오늘 이거 점심에 먹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니 몰라. 그럼 안 적혀있으니까 내 멋대로. 간장, 고추장, 올리브오일, 매실청. 언니 유기농 설탕. 색깔 좋죠? 이거 봐봐. 언니! 이렇게 해서 먹어. 어때? 떡볶이야. 왜 웃어? 물엿은 넣으면 안 돼? 물엿? 물엿도 뭐 상관없긴 하지. 근데 여기 레시피에 원래는 매실청이었거든. 매실 넣으면 되잖아, 그럼. 있어? 나 몰랐어. 우와, 매실액이 있었잖아. 이야. 진작에 물어볼 거야. 어우! 이 토마토 소스 뚜껑대에 사건이 떠오르는구만. 많이 넣으면 맛있을까? 아! 그냥 고추장 냄새예요. 마법에. 어우, 되게 맛없게 찍히는데? 꽤 맛있을 것 같아. 밥맛? 오우, 바로 날리고. 저희 카메라가 죽어있는 동안 제가 레시피에 맞게 양념장
꽃양파를 만들 양념장을 만들어놨어요. 올리브오일, 소금, 후추를 넣었고요. 그리고 짜잔, 당면을 이쯤에서 넣어야 되는데 저희 집에 당면이 없어요. 그래서 고기버섯을 준비했습니다. 아, 너무 바보같이 얘기한다. 우리 메인인 홍시. 이거 봐요. 와우. 자, 이쯤에서 양파를 보러 갈까요? 오. 200도로 예열한 오븐에 한 30분 정도? 일반 집이라 조명이 굉장히 좋지 않네요. 자. 아, 녹였어. 아, 맛있겠지? 스님 먼저 먹어. 이거 떡볶이야. 맛있어? 맛있어? 먹어봐. 저게 양파꽃이야. 꽃양파야. 뒤에 무 양파. 맛있다. 맛있대. 냠냠. 아, 치카치카 했던. 양치하고 먹었는데도 맛있단 말이야? 치카치카 너 오늘 안 했지. 뭐야? 맛있겠네. 비건 오뎅 한번 드셔. 이모 옆에 안다. 오뎅이래 이거? 비건 오뎅. 저럴 거. 어때요? 맛있지 아빠? 표정 봐. 그럼 무슨 맛이지 이거? 아, 아직 비건 오뎅 맛을 못 봤어. 비건 오뎅 먹어보겠습니다. 비건 오뎅은 오뎅 식감이고 있긴 한데. 안녕. 가봐. 어. 들어갔어. 잘. 매워. 네 엄마가 너 먹으러 간장 소스 만들려고 그랬는데 너무 배고파서 간장 따로 안 맞았어. 너 자존심 때문에 안 맵다고 그런 거 아니야? 후추가 매운데? 안 돼. 안 돼.